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비호감으로 보이는 사람 꼭 있죠. 오늘은 어떤 사람이 대화에서 비호감으로 보이는지, 대화에 잘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아쌤입니다. 자, 지난번 화법 강의에 이어서 오늘도 화법과 관련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는 누구와도 대화가 쉬워지는 화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대화의 적절한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화법에요. 순서 교대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적절한 대화에는 적절한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요. 자, 어떤 화법이 좋지 않은 방식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송민국이라는 고전문학 작품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을녀라는 선녀가요, 감녀라는 선녀를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막 들려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고전을 보면 을녀라는 선녀가 막 폭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녀라는 선녀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딱 한마디를 할 뿐이죠. 저기 가는 저 언니 어디서 봤는데? 어머머머, 저거 을녀 언니 아니야? 날도 다 저물어 가는데 하늘나라 얼짱인 을녀 언니가 대체 여기 왜 와 있지? 이렇게 한마디 했다가 을녀한테 붙잡혀서 엄청난 스토리를 듣게 돼요. 야야야, 너로구나, 감녀, 감녀야, 내 얘기 좀 들어봐봐봐봐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엄청 길어요. 감녀는 그 뒤로 실종 상태로 지문에서 사라져요.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 번 살짝 나와서 뭐 약간 위로 아닌 위로 조금 해주고 끝날 때 다시 한번 살짝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쭉 보면 을녀가 왜 옥황상제에게 내쳐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도대체 남의 얘기를 듣지를 않아. 완전 자기 세상에 빠져 있어요. 오랜만에 만난 감녀의 안부 한번 묻지를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억울한 거, 속상한 거, 애틋한 거 이런 것만 하소연을 주구장창 하다가 끝나죠. 자기 이야기만 하는 대화를 유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화는요, 주고받는 거죠. 내 이야기를 했다면 상대 이야기도 궁금해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내 이야기, 내 감정에만 흠뻑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님이 계신데요. 이 선배님을 뵐 때는 최대한 시간 여유를 많이 잡고 갑니다. 왜냐면요, 이야기가 진짜 디테일하세요. 듣다 보면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막 그려질 정도예요. 30분 동안 일어난 일을 3시간을 들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정리하면 내가 왜 마트에서 두부를 못 샀는지 딱 여기에 대한 아주 심플한 이야기인데, 아침에 휴대폰 알람이 꺼진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위에서 말씀드린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이야기가 재미도 있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듣습니다. 그리고 이 선배님은 다른 사람 이야기도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이야기가 너무 장황해서 상황이 바쁘거나 할 때 선배님을 뵙게 되면 상당한 심적 부담을 안게 되죠. 저만 그런 게 아니어서 후배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몇 시간이었어? 5시간. 엄청 빨리 끝났네. 우리 모두 선배님을 사랑하지만 선배님과의 토크는 종종 무서울 때가 있죠. 남의 얘기 잘 못 듣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남자분 중에 이런 분이 있으신데, 제가 가만히 보면 이공계열 분들 중에 특히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재미난 거는 위에 선배님 남편분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죠. 두 분 사이가 꽤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대화 방식이 전혀 달라요.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선배님이 말을 막 장황하게 하시면 남편분은 계속 말씀하세요. 결론만 말해, 결론만. 그럼 선배님 말씀하시죠. 앞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야지 이해가 된다니까. 안 들어도 다 이해해.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된 건지부터 그냥 그부터 말해, 결론부터. 자, 두 분은요, 결국 이 대화의 끝을 못 내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남편분은 또 아내분에게만 이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좀 정도가 약하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니 그게 저기 제 생각에는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고. 이렇게 말을 계속 자르니까 대화를 할 때 긴장이 되고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이분과의 대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유쾌하지 않은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차도 말도 끼어들 때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죠. 지나치게 장황하게 말을 할 때는 적절하게 이야기를 정리하고 화제를 돌릴 필요도 있지만, 남의 이야기를 할 때 계속 끼어드는 분들이 있으시죠. 제가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세 분 중에 한 분은 이런 분이 꼭 있으세요. 세 분의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상담을 같이 진행 중인데 동시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우리 지연이는 아우 너무 소심해서 속상해도 다 표현을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툭 껴드셔서 아우 지연이가 뭐가 소심해? 소심한 애가 뭐 줄반장을 해? 소심한 건 우리 민호가 심하지. 선생님 우리 민호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확 가로채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부부가 같이 오신 경우에도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영호는요 제가 보기에는 생활습관이 잡혀야 이게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아유 그런 의미 없는 얘기는 됐고 선생님 그러니까 한번 속 시원하게 솔직하게 우리 말해보세요. 우리 영호 어떻게 점수 좀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확 가로채서 화제를 바꿔버리면 이야기를 하다가 중단된 사람만이 아니라 이 대화에 참여하는 모두가 불편해져요. 이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야기를 자꾸 가로채는 사람과는 대화하고 싶어지지 않아지죠. 고등 교과 과정에서는요 혼자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언어 예절로 침묵을 들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모두가 적절하게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건 어렵죠. 실제로 대화에 참여해 보면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잘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 이야기만 하면 문제가 되고요 잘 경청하는 태도를 넘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상대가 한창 위험한 사고가 날 뻔했는데 가까스로 모면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아 이게 끝이면 상대는 기분이 어떨까요? 김이 빠질 겁니다. 같은 상황에서 아유 정말 큰일 날 뻔하셨네요. 많이 놀라진 않으셨나요? 이 정도만 물어도 대화는 훨씬 나아지죠. 이야기를 조리 있게 할 자신이 아직은 없고 말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면 최소한 비언어적인 태도라도 능동적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디랭귀지 리액션 등이 되겠네요. 상대가 이야기를 할 때 웃긴 이야기면 잘 웃어주고 안타까운 이야기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은 방식이죠. 속이 많이 상하셨겠어요. 아이 정말 재밌네요. 아이고 어디 다친 데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많이 늦지는 않으셨어요? 이 정도로요. 이 정도는 특별한 스킬이 없어도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리액션과 질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나친 침묵 역시 언어 예절에 어긋난다는 것을요.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1. 대화할 때 혼자 폭주하지 않기. 2. 지나친 디테일은 줄이기. 3. 말 자르지 않기. 4. 끼어들지 않기. 5. 침묵하지 않기. 이 다섯 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즐거운 대화 생활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